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투자 방법,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게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오늘 두 분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눴던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과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과연 또 오늘 두 분이 어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실적 기반으로 전자소재 사업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모멘텀으로 율촌화학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고요. 아니다, 오늘 내려갈 것이다. 음식료 업종 실적 변화의 영향을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율촌화학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을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김민수 대표님이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종목. 자, 율촌화학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나요? 네, 요즘 시장이 조금 불안해졌죠. 네. 예,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들 찾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까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율촌화학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실적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앞에 보면은 농심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농심과의 밀접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매출과 이어지는 대표적인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은 포장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거기다가 박스 앵커님 집에 가면 이거 한 박스씩 다 있죠. 네. 네. 그러면 회사에 박스. 맞습니다. 아, 회사에도 있나요? 네. 잘 이용하겠습니다. 네. 네. 그와 함께 또 필름 사업, 전자소재 사업 이런 쪽으로 꾸준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어지는데. 포장 사업이 한 75% 됩니다. 게다가 전자소재가 25%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장 쪽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이 무게가 실려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농심에 납품을 한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근데 작년에 농심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코로나19 수혜 쪽과 같이 연결되면서 작년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포장 사업과 이 전자 소재 사업 쪽의 매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꾸준하게 둘 다 합쳤을 때 강한 우상향 쪽의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전자 소재 사업이 요즘에 잠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워낙 포장 쪽이 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흔들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소재 사업은 앞으로 확장성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필름 사업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IT나 자동차, 건축 같은 쪽에서 확대되는 모습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네. R&D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된 필름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쪽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팩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퀄리티 테스트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소재 국산화와 함께 탈일본 쪽에 성과가 나오는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에 대한 변화를 끌어간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율촌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네.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기존의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뭐 2차 전지 쪽에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촌화학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있지만 요즘 뭐 김민수 대표님이 늘 이렇게 가지고 오시니까 어제도 급등이 나온 율촌화학인데 예. 자, 어떤 좀 살펴봐야 될 사항도 있겠죠? 네, 오늘은 뭐 단기 급등 이런 거 뺐습니다. 네, 그거 네. 말고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네. 다른 쪽에 어떤 관심 있게 봐야 될 리스크 중에 하나가 체크해야 될 예, 일단 음식료 업종 관련된 쪽에 아무래도 실적 변화를 또 봐야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 농심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납품 단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식료 업종이 약간 흔들린다 그러면은 납품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단가 인하 쪽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지금 대부분의 음식료 업체들이 고물가가 급등하면서 이를 따라가면서 가격을 전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재미가 없죠. 이런 쪽에 대한 약간 압박이 들어오는지도 한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LG화학에 대한 이제 공급이 확정돼야 된다라는 쪽도 눈여겨보는데 또 기사를 보다 보니까 공매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뭐 몇백주 늘어나는 거 가지고 공매도 증가로 나오는 거는 예, 뉴스가 이건 좀 틀렸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되 LG화학 쪽의 공급 확정 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화학 쪽의 이 퀄리티 테스트 통과 여부를 확인을 해야 이게 모멘텀 받으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만약에 조금의 리스크가 나오면 좀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체크를 해보자. 계속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율촌화학에 대한 윤주호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율촌화학 최근에 좀 보셨어요, 윤주호 대표님? 제가 2013년도 이후로는 보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폴더블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의 기본적으로 바텀은 있는 회사고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좀 급등 급락을 하는 회사라서 사실 모멘텀이 붙었을 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뭐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윤주호 대표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그럼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께 마지막 한 줄 평을 부탁드릴게요. 율촌화학 한 줄로 요약하면요? 네,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네. 얘기부터 드리고요. 특히 조정 시에는 한번 사볼 필요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어떤 좀 위축 국면들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요즘 어제 LG화학도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쪽에 다른 제조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와 함께 또 계속 2차 전지 소재 쪽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특히 SKIT도 청약하셨나요? 네, 했죠. 네, 네, 거의 뭐 국민 청약이 돼버린 네, 종목인데요.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네, 네, 잘못하면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니시길 바라면서 한 3개 네.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돈 많으시네요, 형님인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분리막 소재들도 당연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첨가제 쪽이나 소재 쪽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첨보란 종목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 서브로요? 네. 네, 서브입니다. 예, 얘기를 네. 안 드렸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뭐 시가격부터 다양하게 또 쓰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지위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쪽으로 또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율촌화학 여기에다가 서브로 2차 전지와 연관해서 첨보라는 종목까지 함께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